go forward. . 달성문업에 강성한이 지난 달성 군수였잖아.
사람 치고 왔네. 누구? 가기 형이.
마가렛 꽃이 이렇게 예쁘게 송해 공원에 예쁘게 피어 있네요. 귀엽죠? 네, 목마가렛입니다. 네, 이렇게 예쁜 마가렛들이 오목이 피어 있습니다. 목마가렛꽃. 네, 마가렛꽃을 보니까 마치 구절초 같기도 하고 쑥갓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쁜 마가렛꽃 감상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꼬모초 꽃을 이렇게 색색으로 심어 놓았네요. 네, 송해공원에 물가에 이렇게 예쁘게 네, 가지가지 색들이 피어 있는데 꼬모초 꽃 옆에는 금산화도 피어 있네요. 목에 피어 있는 정자도 보이고 저녁이 되면 야경들이 보이겠죠. 예쁜 금오초 꽃 감상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핑크색이도 예쁘네요. 금자나 꽃도 이렇게 예쁘게 메리골드 금자나 네, 물가에 피어 있네요. 이렇게 봉우리 봉우리가 굉장히 큽니다. 물가에 이렇게 예쁘게 심어 놓았네요. 네, 구경하시고 사람들이 해바라기와 금빛의 꽃들을 가게나 집에 두면 돈이 들어온다, 금성 운이 있다 이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모니즘적인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의지해서 이 색깔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금색이 천국에 온통 금으로 되어 있다니 내가 메리골드 색을 좋아합니다. 금빛의 메리골드 고행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해공원 입구에는 이렇게 온통 꽃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리 봐도 꽃이고 저리 봐도 꽃이고 오늘은 관광버스가 7대가 와 있네요. 저희들은 달성문협에서 시화전을 비슬산에 걸었던 것을 다시 송해공원으로 가져와서 걸어놓은 곳을 제가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다른 날보다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송해공원 꽃과 여러가지 구경하시면서 행복하신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송해공원을 달성군 기세리에 이렇게 기세못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는데 저들은 예전에 이 송해공원이 되기 전에는 기세못 아래에 축구장이 있어서 축구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공원이 조성되어서 박물관, 예, 송해 기념관도 이렇게 해놓고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전국 노래자랑의 MC를 오래 보시고 또 90세 넘게 장수하신 북한의 고향을 두고 오셔서 부인께서 이곳에 고향이시니까 제2의 고향에 뿌리를 내리시고 이렇게 여기서 그래도 달성군에서 많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관광지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경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세요. 물 비슷하게 생겼는데 무엇인지 조국무의 이름을 올려드리겠습니다.